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의 여왕 보드캔입니다. 오늘은 플라워 가든 보드게임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다 제가 소장했던 보드게임들이고요. 이렇게 의뢰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따로 이렇게 자막으로 협찬되었다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 2년이 됐지만 그동안 바빠서 많이 올리지 못했어요. 최근 1년 동안은 진짜 몇 개 안 올렸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도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우에서 봄과 여름 두 가지 버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트도 한 개씩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봄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개봉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처음에 이 보드게임을 봤을 때 정말 여심저격이란 느낌이 팍팍 외우는 보드게임이었어요. 제가 여심저격 보드게임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 플라워 가든이 들어갈 것 같네요. 예쁜 영문 폰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판에 예쁜 꽃들이 있네요. 옆면에는 시간 15분, 인원은 2명, 4명, 그리고 난이도는 1.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나 봐요. 보드게임 디자인 팀 이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옆에는 이렇게 플라워 가든, 여기는 마노라고 되어 있고요. 뒷면을 한번 볼게요. 플레이어들은 정원사가 되어 귀족의 마음에 드는 정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꽃을 더 돋볼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네, 우리는 정원사가 돼서 이 정원을 만드나 봐요. 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게임 구성물은 꽃 토큰 20개, 그리고 타일 3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두 군데가 있고요.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는 만호에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자, 게임 소개, 게임 구성, 게임 목표, 그리고 게임 준비, 그리고 게임 진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뒷면에 보면 라운드 종료, 게임 종료, 게임 정보가 있습니다. 예쁜데요? 이 안에 보세요. 이게 뭐죠? 꽃이네요. 너무 예뻐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 맞춰놨고요. 꽃 토큰이 있는데요. 색깔이 보라, 노랑, 파랑, 빨강, 분홍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잘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 모양이 정말 예뻐요. 제 손가락 위에 올려놓아도 될 정도로 작고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꽃 토큰이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쁜데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노란색은 어디서 많이 봤나 생각했는데 단추? 제 아는 분께서 그 캔들을 만드세요. 캔들 위에 요런 모양을 해서 이렇게 놓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아로마 캔들이 생각이 났어요. 색깔 다섯 가지가 들어있고 각각 네 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일을 한번 볼게요. 이건 뭐지? 빈 타일이 갑자기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게 배송이 오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들이 들어있고요. 이게 금방 훅훅 빠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톡톡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게 배송 오는 중간에 충격에 의해서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제품은 정말 안 돼가지고 여기 막 찢어지고 이 타일에 찢어지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잘 돼서 문제인 것 같네요. 금방 쉽게 떨어집니다. 네, 다 여기로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 한번 타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타일은 32장이 있는데요. 지금 색깔별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이 있어요. 각각 8장씩 있습니다. 같은 색 안에 꽃 모양 타일이 1개짜리, 그리고 2개 들어있는 타일, 3개 들어있는 타일, 4개 들어있는 타일이 각각 2장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 토큰을 봤는데요. 빨간색 토큰, 보라색 토큰, 노란색 토큰. 흰색 토큰은 없고 파란색과 분홍색 토큰이 있는데 흰색 토큰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이 타일을 보면은요, 다 뒷면은 똑같은데요. 돌려보면 이렇게 뒷면도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일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게임 매트가 있는데요.
자, 뒷면은 미끄럽지 않는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앞면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일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워 가든 봄 버전을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여름 버전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름 버전 개봉을 해서 봄과 조금 비교도 해볼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